아버님은 좀 괜찮으세요? 똑같으셔. 기운이 안 나갔지? 지방에서 자고 있어. 딸, 언제까지 잘 거야? 응? 어? 나 찾아온 손님이 사돈처녀였어요? 동욱 오빠 때문에 왔어요. 동욱이? 어제 아줌마 때문에 경찰서까지 간 거 알아요? 경찰서 간 게 나 때문이라니요? 아줌마 남편이 아줌마 따라다니지 말라고 동욱 오빠 불러다 때렸단 말이에요. 지연 아빠가요?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. 동욱이 오빠 좋아해요? 왜 대답을 못해요? 설마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? 하, 진짜 양심 없다. 아줌마에 딸린 이혼녀라면서요.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줌마가 동욱 오빠 좋아하는 게 더 심하거든요?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. 그럼 싫다고 말해봐요. 말 못하잖아요. 그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사람 감정이 꼭 좋고 싫고밖에 없는 줄 알아요? 네. 나는 좋고 싫고밖에 모르는 단순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나는 동욱 오빠 좋아하고요. 아줌마가 해주시는 게 뭐 있어요? 난 오빠 위해 다 해줄 수 있어요. 학교도 보낼 수 있고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영화 배우 시켜줄 수도 있어요. 빵집에 썩긴 아까운 인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오빠 앞에서 불쌍한 척 연기 그만하시라고요. 그래봤자 전 남편이 와서 오빠한테 시비밖에 더 걸어요? 알아들으셨을 줄 알고 그만 가볼게요. 수업하세요. 언니! 응? 웬일이야? 이번 주까지 휴가잖아. 응, 그냥 잠깐 일이 있어서. 일은 재밌어? 아직 시작이라 다 신기하지 뭐. 응. 언니 뭐 마실래? 응, 아니야 아니야. 잠깐 앉아. 세영아, 언니가 오늘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. 뭔데? 이혜린 아나운서가 한PD랑 결혼 안 하겠대. 뭐? 한PD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나 봐. 그게 너란 거 아니? 혹시 한PD님 집에서도 알아? 응. 뭘 하셔? 너 만나서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. 웃긴다. 나도 싫다 그랬거든? 그러니까 가서 걱정 말라고 전해. 세영아, 언니한텐 솔직하게 얘기해 줄래? 너 진짜 한PD 어떻게 생각해?